나쁘게 바뀌는 것 빼고는 더 좋게 바뀌고 서로 더 마음이 맞게끔 바뀌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.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거나 김대리 쌀마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요. 오늘 들으신 곡들 또 유튜브에서 내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잠깐 광고 잠깐 하자면 제가 작년 8월에 여기 온수에서 9월 1일부터 여기 운영했어요. 기존에 클라비스로 4년 동안 전 사장님이 하시던 가게를 제가 이제 여러분 덕분에 1년 동안 또 무리 없이 가게를 운영했다는 감사의 뜻으로 이번 광복절에 제가 개업 8주년인데 여기 클라비스에서는 1주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날 1인 3만원 정도 제가 지금 가격은 아직 완전히 정하진 않았는데 3만원으로 네 와인, 칵테일, 위스키, 안주까지 다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. 그 8월 15일 전후로 이틀, 전 이틀 후 이틀 이렇게 한 5일 정도 길면 일주일, 짧으면 5일 정도 제가 그 무제한 행사를 할 생각이에요. 여러분 그때 8월 15일은 휴일이잖아요. 이번에는 또 대체 휴일까지 나라에서 준다니까 해당이 되시면 16일 하루 더 쉬시니까 1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주에 금토 일 월은 확정적이고 나머지 앞뒤로 하루 정도 더 저희 가게에 한 와인이 52가지 정도 또 칵테일도 50가지 정도 있고 또 위스키는 한 10종류 정도 되는데요. 그날 오셔서 또 7월에 신 메뉴 안주들도 좀 드셔보시고 또 와인도 제가 한 25병 정도는 오픈할 생각이에요. 저희 가게에서 25병 정도 오픈하면 그 고가의 와인들도 제가 오픈할 거고 또 그날은 특별히 또 여러분들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도록 노래자랑 같은 거 해서 제가 매일 20만원짜리 와인 상당 20만원 상당의 와인 하나씩 또 걸어서 여러분들께 와인도 선물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날은 오셔서 좀 즐기시기도 하고 뭐 그때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지 않는 한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싶은데 더 심해지지 않기를 기다려봅니다.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광복절에 독립하겠다고 가게를 차렸거든요. 그래서 광복절이 기업 기념일이 됩니다. 또 뜻깊은 날이기도 하니까 그날 좀 휴가 끝물이니까 휴가 다녀오시고 좀 낮에 여기 중앙공원 걸으시다가 저녁 때 오셔서 시원하게 칵테일 와인 그냥 드셔도 괜찮고 무제한으로 드셔도 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마지막 곡은 우리 여자분이 신청하신 곡 술 한잔 해요 이거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술 한잔 해요 이 곡은 제가 재작년에 낸 앨범에서 지아씨 노래를 리메이크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신청하셔서 이따 가실 때 앨범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분들도 혹시 앨범 궁금하니까 들어볼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. 가실 때 꼭 말씀하세요. 제가 이 곡 너무 좋아해가지고 리메이크 했어요. 그래서 술 한잔해요 김대리 이렇게 검색하셔도 멜론이나 벅스에서 나오거든요. 제 버전으로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에서는 김대리 주제 이렇게 치면 제 앨범에 있는 곡들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 쪽에서 올려주셨더라고요. 마지막 곡 술 한잔해요 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할게요. 4단계라고 해서 약간 움츠려드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기도 한데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뭐 자유롭게 이렇게 많이는 못 돌아다니시는 그런 형편이지만 저희도 신경 써서 그 방역에 또 열심히 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계신 것과 클라비스에 계신 것이 별 차이 없도록 관리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마지막 곡 술 한잔해요. 전해드릴게요.
시간 빌려줄게요.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을 넘쳐요.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.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죠. 김대리였습니다.